온라인 촛불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휴전선이 마주 보이는 김포 얼곳의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라 지금도 김포에서 가정을 꾸리고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며칠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하나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청원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남과 북은 아주 여러 차례 상호 비방을 중단할 것을 약속해왔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 선언을 통해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북측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전단 살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60%, 경기도민의 71%가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요구하는 반대로 이 법안을 국회에서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했던 이 법안이 지난 8월 3일 국회 외통위에서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최대 90일간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길어지는 논의 기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안전을 위협받고 불안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적 충돌 위기가 있으면 모든 생업을 접고 대피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원나라 이야기 같지만 불과 6년 전인 2014년에는 이 대북전단 때문에 경기도 연천에서 남과 북 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났고 그때도 모든 생업을 접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체 말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도 손 놓고 국회의 법안 제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부는 직접 경기도 이외의 접경지역에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경지역 전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청원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많은 촛불시민 여러분,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포하는 탈북단체 해산하라! 경기도 연천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연천은 38선보다 위에 위치해 있어서 흔히 접경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남과 북을 흐르는 임진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민통선 안에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며 살아왔던 제 고향이었습니다. 전단을 130만 장 이상 살포했고 이에 북은 그 대북 전단을 막기 위해서 포를 쏘다가 그게 민간 지역까지 날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대북 전단을 날리는 사람들, 인권이란 탈을 쓴 채 이 접경지역 주민들이 마음 편히 살아가야 할 기본권을 빼앗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북 전단 날리는 탈북자 단체를 더 이상 대북 전단 날릴 수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이 대북 전단이라는 말만 나와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정말 두렵습니다. 대북 전단이 전쟁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대북 전단을 살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탈북단체 해산하라!